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 특집 생방송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현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네,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오늘로 개막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네. 자, 어제 주말 첫날이라서 그런지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가셨는데요. 네. 사실 행사 개막 전에는 참가 업체가 적어서 부실한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맞아요. 직접 와서 보신 분들은 작지만 알차다, 내실을 다졌다라는 네. 이런 호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K&N 특집 생방송에서도요,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부스 소개뿐만이 아니라 또 제네시스와 르노코리아 관계자분들 모시고 네. 알찬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번 모빌리티 쇼가 이제 이틀 전에 개막을 했고 네. 이제 그 7월 7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남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어제가 첫 주말이었거든요. 예, 예. 어제 9만 명 이상이 이곳을 오.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이제 관심이 뜨겁다는 얘기인데. 네, 이번 네. 행사의 저희 그 타이틀이 넥스 모빌리티 세상의 중심이 되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이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걸맞게 뭐 다양한 신차는 물론이고요, 아주 뭐 미래를 알 수 있는 각 부스별로 그 컨셉카도 있고 예, 예. 이 모터사이클도 있고 심지어 이 보트도 있고 보트까지.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모빌리티를 바로 이곳 백스코에서 이 한 자리에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 다양한 정보들 오늘도 알려드릴 텐데요. 어제 이어서 저희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자 기자로 유튜버로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미디어 오토의 장진태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진태입니다. 네. 자 기자님, 이 현장에서 자동차 전시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시승 행사가 네. 열리고 있는데 기자님께서 체험해보신 행사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요 전시장 앞에서 하고 있는 사륜구동차 체험을 광장이죠, 광장. 네. 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예. 땅으로 좀 내려가는 경사가 어마어마하던데 네. 그걸 어떠셨어요? 좀 짜릿하다 못해서 예.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못하겠던데. 네, 그리고 예. 뭐 오늘은 뭐 비가 와서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조금만 좀 미끄러우면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라는 정도로 좀 네. 짜릿한데 뭐 안전장치는 다 했다고 하고요. 네네. 네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시승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 네. 아이오닉 5N 시승 행사는 네. 이게 오픈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미리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 순식간에 다 매진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노쇼가 나오면은 좀 자리 좀 그러려고 알려달라 그랬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캐스퍼 EV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 네네네. 실내에서 시승 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바로 이렇게 휴대폰 번호만 남기면은 예, 순서가 되면은 문자로 이렇게 온다 그러는데 아셨어요? 안 오더라고요. 너무 많구나 또. 예. 야. 많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예, 좀 부지런하셔야지 이제 시승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빌리티 쇼니까 신차에 좀 앉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드라이빙 체험하는 것이 당연히 인기가 높은데 각 브랜드별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 제네시스 등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제 신차 그 시승 행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장 기자님? 그 좀 전반적으로 좀 뜨거운 시승 체험이 어떤 게 있어요? 반응들이 좋은 게? 저는 뭐 여러 가지 시승 행사를 다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그 캐스퍼 일렉트릭 여기가 제일 대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스 바로 옆에서 실내에서 시승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성이 좋으니까 네, 일단 다 이렇게 신청하시고 네네. 다 타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타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오네요. 그렇군요. 대부분 다 이제 광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실내에서 진행되는 시승 행사에 관심이 많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도 이거 시승 행사 좀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각 브랜드별로 다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네. 차이점이 있어서 어떤 시승 행사가 좋은지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리포터 창희 씨가 시승 행사를 좀 체험해보고 왔다고 합니다. 괜히 부러워지네요. 네,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시승 체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현장에 나와 있는 창희입니다. 눈이 즐거워지는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데요, 사실 눈으로만 즐기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출발하시죠. 제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부산 백스코 1전시장 야외 광장인데요, 이곳에는 보고만 있어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뭐 단성도 나오고요, 정말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 토너협회 오프로드 분과장을 맡고 있는
반정 자동차 대표 자동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이 한국 자동차 튜너 협회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자, 이런 튜닝 자동차들이 이런 데서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 지금 보니까 지금 하늘에서 지금 차가 내려옵니다. 저것도 튜닝된 차란 말씀이시잖아요. 저런 것도 우리 자동차 안전연구원과 경판각이라든가 경사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고안을 해서 만든 겁니다. 아, 이거 지금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오프로드 차량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도심 속에서. 그럼 저도 지금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싶네요. 체험하셔야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와. 오프로드 차를 직접 한번 타보기 위해서 제가 옆에 섰습니다. 뭔가 가만히 서 있어도 모델 같지 않습니까? 이 오프로드 차량은요, 뭐 진흙탕 그리고 비탈길, 산길 최적화된 차량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울산 반정 자동차 소속의 오프로드 전문 드라이버 엠텍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체험할 코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오늘은요 목을 코스라든지 사는 코스 그리고 또 등탄을 할 수 있는 등속 코스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체험해보세요. 자, 이제 헬멧을 착용하고 오프로드 차량에 올라오고 나니까요 사실 좀 더 긴장이 됩니다. 오, don't worry. Don't worry. Trust me. 하나, 둘, 셋, 출발! 뭐야 이거? 신기하죠? 와, 진장이 아니고 지금 살짝 겁이 나. 이거 지금 보시면 이거 주닥살. 우와, 차가 속도가 나야지. 막 그 스릴도 그 긴장된다고 하는데 사실 속도가 안 나는데도 스릴 있고 긴장이 있네요. 그렇죠. 그게 오프로드 매력 아니겠습니까? 야, 잠깐만. 우와, 야 이거 뭐야? 올랐어. 우와. 나 지금 땅을 보고 있어. 우와. 오프로드는 천천히 묵직한 스릴을 주는 것 같고 평소에 체험하지 못하는 그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프로드는 안전하게만 탄다면은 여러분의 아주 고급진 취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튜닝을 했다고 해서 다 나쁜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진짜 놀 느낌 알거든요. 지금 술도 모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표정이 밝으신데요? 아, 재밌네요. 예. 아니, 어떠셨습니까? 롤러코스터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각도가 엄청 많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한 번 더 타러 가면 또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여기서 됐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좀 타가. 아, 그 정도 짜릿하다? 네.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때요? 이건 추천하고 싶습니까? 완전요. 아, 그래요? 자, 부산 모빌리티 오셔서 저희처럼 즐거운 경험 파이팅! 2024 부산 모빌리티쇼, 그야말로 다양한 연령대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즐겁고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찾아온 체험존은요, 뉴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승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아, 기대되는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제가 시승해 볼 차, 뉴카 어떤 차인가요? 네, 이번 뉴카는 더 뉴 아이오닉 5입니다. 네. 아이오닉 5 더 뉴.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현대 드라이빙 라운지 벡스코에서 이제 시승하시는 더 뉴 아이오닉 5는 이제 고객의 강인한 디자인이 좀 많이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고객 편의 사양으로 이제 향상된 성능을 가지고 이전 모델 대비 고객 한 단계 더 진보된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승해 볼 텐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번 드라이빙 라운지 벡스코에서는 광안대교 시승 코스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18km 이제 최대 35분에서 40분까지 소요되는 걸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같이 동승하시나요? 아니면 이번 시승은 고객님 셀프 시승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타고 딴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감성적인지 제가 직접 한번 셀프로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광안대교를 달리는 시승 출발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제 차가 아니니까 좀 긴장돼요. 일단 저는 이제 전기차를 타본 적이 없는데 일단 첫 느낌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최대 장점이죠. 조용하고 그리고 한 번의 충전으로 48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발전 같습니다. 사실 제 차가 아니면 좀 긴장도 떨려야 되는데 좀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 운전 드라이빙 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제 차는 이게 거울 확 닦아야 되거든요. 다 지금 전자식이다 보니까 이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 올 때 굉장히 좀 안전하게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65km인데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속도를. 아, 너무 편안하게 속도가 쫙 올라가는 듯해서 사실은 지금 고속도로 나고 보고 싶어요. 이게 속력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가속되는 것 같아가지고 가속력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어떠셨어요? 역시 그 시대를 거듭하면서 장점을 확실하게 살리고요. 단점을 확실하게 보완하고 드라이빙에 재미까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체험을 하니까요. 또 다른 또 체험도 하고 싶고 또 즐길거리 찾고 싶은데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신가요? 일단 현대 드라이빙 라운지 백스코는 일단 7월 7일까지 진행되고요. 시승하시고 구매 관심 있으시면 전기차 10만원 혜택까지 이제 제공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부산역에서도 캐스퍼 전기차랑 더뉴 아이오닉5 전시가 되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도착한 이곳 부산역에도 부산 모빌리티 쇼와 함께 현대 드라이빙 라운지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승했던 더뉴 아이오닉5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로닉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눈으로 보고 한번 시승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그야말로 또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으니까요. 직접 오셔가지고 눈으로 보고 체험도 하신다면 더욱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구경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시승 체험 저도 아직 못 해봤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참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타볼만 하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장 기자님, 저는 궁금한 게 개인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시승과 관련된 콘텐츠도 좀 인기가 많은가요? 그렇죠. 제가 뭐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시승기가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수익도 챙기고 있는데 아마 시승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신 게 차에 대한 관심들은 많은데 이제 타볼 순 없고 경험해 볼 순 없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시승기에서 대리만족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 모빌리티쇼 오시면은 다 직접 만져보실 수 있고 또 직접 타보실 수도 있으니까 어서 오셔가지고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각 브랜드별로 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매장을 찾는 거는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맞아요.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부산 모빌리티쇼 이거 백스코에 오시면 이제 한 자리에서 그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뭐 신차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모빌리티까지 겸해서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어떤 그 모빌리티의 흐름도 예상할 수 있고 훨씬 더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남는 이제 장사인구제 이른바 여기 오시면 자 그런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양한 차들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 이 모빌리티쇼의 대세는 역시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기 부스 다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전기차가 무대 중심에 대부분 다 올려져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도 캐스퍼 일렉트릭 그리고 기아도 EV3가 무대 중심에 올려져 있고 뭐 미니 부스에 가셔도 최신형 전기차 두 종이 이제 전시가 돼 있고요. 네. 또 수소 연료 전지차도 좀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게 수소차라 그래서 수소를 연료로 하지만 결국은 이 차도 전기차예요.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는 그러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차라고 하진 않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얘기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트럭을 이제 전시를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또 어린아이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그 트럭 실내를 놀이터처럼 꾸며서 어린이들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모서리 보이네요. 해놨습니다.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겠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현재의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모빌리티까지 엿볼 수 있는 2024 부산 모빌리티 쇼입니다. 오는 7월 7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리는데요. 뭐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말까지 많은 분들이 찾을 걸로 예상이 되는
많은데요. 그래서 일대가 참 혼잡합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차로 오시는 분들은 네. 백스코 부대시설 부지, 또 신세계백화점 지하와 야외 주차장, 요트 경기장 앞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가 가능하니까요. 네.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비가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저희가 넉넉하게 주차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면 좋겠고 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부스 전시관 두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아와 제네시스 이 두 곳인데요. 이 두 곳 역시도 역시 뭐 신차들로 가득 메워서 볼거리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함께 같이 저희와 구경 가시죠. 네, 천희재 씨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천희재 씨 나와주십시오. 네, 2024 부산 모빌리티쇼 현장에 나 있는 천희재 리포터입니다. 이곳에는 미래의 도로를 가득 채울 전기차들이 반짝반짝 비치라고 있는데요. 이곳을 더욱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도와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주영상 기자님 어디 계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터트렌드 주영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V369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사실 자동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숫자 말고는 어떤 게 다르실지 또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EV3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아가 현대차 그룹 EGMP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든 세 번째 전기차고요. 81.4kW 배터리가 들어가서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501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EV6 같은 경우에는 CUV 타입,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세단의 장점과 뭐 외관의 장점, 뭐 SUV의 장점을 두루두루 갖춘 모델이기 때문에 그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출력 과 그 주행 거리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도달한 모델이라서 그 팔방 미인가가 또 같은 그런 전기차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V9 같은 경우에는 국내 브랜드가 출시한 그 전기차 중에서 가장 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큰 등치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5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이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키로수에 주행수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크기도 크고 뭔가 멋있고 이렇게 아빠들의 드림카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전기 SUV라고 생각합니다. 이 겉모습만 봐도 지금 반짝반짝하고 뭔가 다른 자동차들이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도 다른 게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그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가 2만 개에서 3만 개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만 개에서 2만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수가 적다는 거는 실내 공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실내 레이아웃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좀 더 쾌적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서도 개성을 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차 혹시 가능합니까? 네, EV9는 가능하죠. 네,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라고 오너 입맛에 맞춰서 이 빛의 패턴과 모양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완전 다 커스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몇 개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정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역시 자동차 전문 기자님과 함께해서 그런지 더욱더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부스에 왔습니다. 새로운 부스에서는 새로운 분과 함께 자동차 만나보도록 해야죠. 자, 어디 계시죠? 서영님! 서영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차 컨텐츠를 만들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자동차 크리에이터 차바서영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야, 오자마자 이 밝은 분위기를 또 전해주고 계신데요. 와. 지금 오면은 흥분이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전율이 막 흐르고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자동차 보면 더 지금 흥분이 그러니까. 되는 것 같거든요. 오. 어떤 차입니까? 이 차량은 제네시스의 컨셉트카예요. EV90이 될 바로 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이름이 네오룬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차량과는 다르게 이 도어가 양옆으로 열리게 되죠. 그러게요. 자동차에선 이걸 코치도어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이 전기차 SUV이고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가 실내 공간을 확실하게 개방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좌우로 문이 열리면서 승객들이 입장했을 때 약간 거실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너무 멋진데요. 이거는 스포츠카 컨셉일까요?
맞아요. 고성능 레이싱카의 컨셉트카고요. 제네시스가 사실 뭐 F1 같은 레이싱을 막 출전하는 제조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반영한 차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고성능 차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멋진 차 나온다고 라는 이 미래의 의지를 반영한 컨셉트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컨셉카의 매력은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사실 부분적으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컨셉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전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맞아요. 현장에도 G90 같은 모델도 있고요. G80의 전기차 부분 변경 모델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디자인의 요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냐? 실내의 디테일이 약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주행감, 승차감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풍성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2024 부산 모빌리티 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현승은 전준희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천희재 씨와 함께 소개해 주신 우리 주영삼 기자님 그리고 크리에이터 최서영 씨도 화면으로 만났지만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요즘에 여자분들도 차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네. 것 같아요. 네, 뭐 네. 예전에는 그 자동차가 남자 물건이라 그러면 맞아요. 네. 요즘은 정말 아저씨 취급을 당하는데 요즘에는 취재 현장을 가도 뭐 최서영 씨 같은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도 최서영 기자나 뭐 주영삼 기자나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배로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네, 책임감을 느끼고 뭐 이러고 예. 있습니다. 네. 뭐 내후년에 이거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어찌됐건 이런 그 차량을 구경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특집 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네시스 전시장 보고 오셨잖아요. 네. 바로 거기서 저희가 손잡고 모시고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가이드를 해주실 분 제네시스 김은혜 매니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김은혜입니다. 네. 네. 자, 매니저님 이번에 이제 부산에 이렇게 모빌리티 쇼에 참여를 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를 통해서 부산 그리고 경남 고객분들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네. 자, 제네시스는 현대차에도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이번에 단독으로 전시관을 준비하셨는데 네. 이제 어떤 주제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신 거예요? 네. 이번 2024 부산 모빌리티 쇼의 제네시스관은 올해 비전을 향해 떠나는 제네시스의 대담한 여정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네. 보다 관람객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다채로운 체험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네. 예, 올해 이 부산 모빌리티 쇼에 다섯 대의 그 월드 프리미어가 공개가 됐는데 제네시스도 그 중 한 대잖아요. 네. 눈길을 사로잡은 그란 레이서 아주 강렬한 그 주홍색 컬러가 매력적인데 이 차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란 레이서는요, 제네시스의 인테리어 철학인 여백의 미와 레이싱 스포츠 감성을 더한 제네시스 X 그란 레이서 VGT 컨셉입니다. 네. 이곳 부산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되었고요. 긴 휠 베이스, 그리고 짧은 오버행, 그리고 긴 대시트 X를 그려내는 아름다운 비율이 제네시스의 열정과 자신감을 담은 말씀 주신 마그마 네. 오렌지 컬러와 어우러져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네, 강인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마그마 색깔 같아요.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이야, 예. 희한하다. 저 색깔은 정말. 예. 그리고 이 차도 그렇지만 저는 그 컨셉카를 봤거든요. 네. 예, 까만색이었는데 이름이 네오룬이었어요. 네오룬. 네. 이것도 이제 뭐 제가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니까 나중에 양산이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차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오룬은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이후 전시장에서 보셨겠지만 네. 이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뭐예요? 네. 네오룬은 새롭다는 의미의 네오와 네. 그리고 달을 뜻하는 루나의 조합입니다. 기존 럭셔리 차량과 차별화되는 제네시스만의 미래지향적인 혁신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아내봤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뒤 도어 사이를 연결하는 측면 기둥을 좀 없앤 게 아주 시선을 확 사로잡는 것 같은데 지금 문이 열려있는데 기둥이 안 보입니다. 자, 그 외에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우선 네오룬 자체는요. 네. 장인정신이 깃든 한국의 달 항아리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과 기술적인 완성도를 좀 담아내고자 한 차량인데요. 네. 그 말씀 주신 비필러리스 코치도어를 비롯해서 탑승객을 환영하는 전동식 사이드 스텝 그리고
스위블링 시트 또한 네오룬 컨셉이 제공하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복사열 난방 시스템은 저희 컬러도 보시겠지만 로얄 인디고 캐시미어와 퍼플 실크 가죽으로 감싸진 실내를 더 따스한 온기로 채움과 동시에 전기차의 효율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네. G80 전기차도 이번에 부분 변경돼서 네.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이 차도 좀 예전과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어디가 바뀌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네시스 플래그십 전동화 모델인 일렉트리파이드 G80은 이번에 신차급 변경을 반영을 했는데요. 네. 가장 먼저 고객분들의 의견에 힘입어서 휠베이스를 130mm 늘렸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결정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더욱 여유로운 후석 공간을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네. 완충 시 주행거리 또한 427km에서 475km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관람객들이 지금 타고 계신 저 차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충전을 위해서 멈출 필요 없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주행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어났고요. 한 번에. 네. 이외에도 일렉트리파이드 G80에는 이지클로즈, 그리고 독립 리클라이닝 후석, 전동 시트 등의 다양한 편의사항 또한 담아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새로워진 G80 전동화 모델을 통해서 품격 있는 탑승 경험 꼭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이나 이 관람객분들이 제네시스 부스에 가면 지금 소개해주신 신차 외에도 뭐 어떤 또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차량 전시 이외에도 저희 전시장 내부에는 VR 레이싱 게임이나 그리고 또 포토부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현장 참여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GV70 그리고 GV60 시승 체험 또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야외에서 진행 직접 주행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네. 신청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현장 참여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차량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제네시스 전시장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김은혜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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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장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기차가 대세긴 한데 사실 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지금 별로 안 좋다 그래요. 네,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번에 이제 그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이 이런 그 위기를 어떤 기술력으로 네. 돌파하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장 기자님 어떻습니까? 예, 자동차 회사 경쟁은 뭐 언제나 치열했지만 요즘에 보면은 정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네. 자동차 회사들이 막 진짜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신기술 경쟁이 저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해지면서 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훨씬 더 월등한 차들이 맞게 나와요. 네. 예, 그래서 그 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 이 부산 모빌리티 쇼 현장에 오시면은 그 정점에 있는 최신 기술들이 적용된 최신 차들을 다 한 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직접 타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최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모빌리티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4 부산 모빌리티 쇼입니다. 제로백 2.9초에 대한민국 최초 수제 슈퍼 뿐만이 아니고요. 맞아요. 인기 웹툰 작가인 기안파에서 래핑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많아서 제 마음이 정말 급해지는 것 같은데 빨리 보러 갑시다 이제. 자, 그래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스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아마 200% 만족시켜드릴 것 같습니다. 임소연 씨가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네. 임소연 리포터 전해주시죠. 자,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아유,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브랜드와 또 그리고 다양한 차종들 그리고 즐길 거리까지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회사는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슈퍼카, 드림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스포츠카가 꼭 한 대 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가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스포츠카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모터스 부사장 심재환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12년 만에 새롭게 미드십, 한국 최초의 미드십 슈퍼카를 오늘 발표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제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까 싶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우리 스포츠카는 이렇게 얄쌍하게 빠진 디자인이 또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슝 날아가는 듯한 네, 네. 뒤에 있는 자동차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역동적인 그러니까 날카로운 디자인 네. 날카로운 디자인에
볼륨감이 더해진 그런 디자인을 제가 이렇게 했죠. 네. 네. 아, 이 곡선과 직선의 어떤 조화가 굉장히 중요할 네, 것 네. 같은데요. 스피라 모델 기다리신 우리 그 드라이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만에 다시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앞에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좀 개선이 되었을까요?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 모든 것이 다 월등하게 전 모델에 비해서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죠. 직접 현장에 오시면은 차이를 아마 몸으로 체험하실 거예요. 오, 예, 네. 전 모델과 지금 모델이 얼마나 틀린지. 네. 그러니까 오셔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빌리티 쇼에 오시면요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빠라바라바라밤 오토바이 이륜차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회사 어떤 회사이고 네. 어떤 그 브랜드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 창원에서 그 이륜차 전문 회사인 갤 모터스에서 이번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대만의 글로벌 회사인 SIM과 공식 딜러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SIM 브랜드로 지금 올해 런칭을 좀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 행사에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실 이 바이커 분들에게는 이렇게 눈으로 딱 보면 아 저거는 어떤 오토바이다 딱 네. 눈에 보일 텐데 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거든요. 네. 좀 모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번에 제시한 건 총 다섯 개 종이고요. 이 종 같은 경우에는 크루심 GT라는 기종이고요. CC는 400cc입니다. SIM에서는 지금 제일 고배기량 모델이고요. 네. 요즘 갈수록 니즈가 이제 125에서 300cc, 400cc로 이렇게 좀 요구하는 그렇게 좀 넘어가는 중이라 가지고 그게 좀 적합한 차량이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ABS, TCS 기본 기능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차를 보통 세울 때 사이드 스탠드를 세우게 되면 자동 브레이킹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접목된 차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내년도 출시되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제품은? 이 제품은 158cc고요. MMBCU라는 기종인데 대만에서는 좀 이끼리 지금 판매되고 있는 기종이고요. 저희 국내에는 이제 내년도에 좀 출시 예정인 차량이고 이 차는 좀 스포티함을 좀 강조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뱀의 좀 형상이 그 만발하는 가장 빠른 뱀의 형상을 좀 모티브로 해서 만든 차량이고요. 이게 지금 조명 색깔에 따라 빛이 좀 달라 보이는 좀 커버 재질이 그렇게 좀 제작된 차량입니다. 네, 외장 컬러가 굉장히 좀 독특해서 나만의 약간 유니크함을 좀 유니크함을 좀 강조한 차량입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차는 저기 이제 포미카라는 차량인데요. 네. 125cc 기종으로 이게 플립 시트 등받이로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넓은 캐리어 확장형 캐리어 이렇게 넓어서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에 여기 플로어 판넬도 좀 넓습니다. 넓어서 이는 장보기용이나 뭐 캠핑용 아니면 뭐 소상공인용 배달용도 가능하고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이륜차는 정말 이렇게 짐이 많을 때는 불편한 경우가 많던데 이런 시트를 활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탈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모빌리티 쇼에 오시는 관람객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SNS 팔로우 행사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행사 기간 내에 좀 할인 행사, 할인 판매 행사도 좀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SIM 우리 브랜드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빌리티, 자동차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들 중에 자동차의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투박한 타이어방이 아니라 뭔가 예술 그 갤러리처럼 꾸며진 곳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브랜드 어떤 컨셉으로 꾸며진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그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랑 좀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좀 재밌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담아봤고요. 이런 작품이랑 이런 슈퍼카 차량 이런 거를 꾸며봤는데 저희가 좀 눈에 띌 수 있게 미니카 박스 컨셉을 메인으로 해서 좀 이렇게 부스 들어오셨을 때 좀 더 이제 미니카 박스 안에 들어온 듯한 좀 재밌는 느낌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담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또 재미있는 컨셉으로 타이어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시간에 마련된 두 대의 슈퍼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대의 슈퍼카는 지금 저희 포드 GT랑 부가티 시론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 타이어가 정말 고성능의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슈퍼카들의 그 타이어를 장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스트로 사용되는 차들이고 이렇게 미니카 박스 안에 넣어서 좀 귀여운 느낌도 나고 또 저희
저희 이제 이번에 기안84 작가님 개인전에서 콜라보했던 협업 작품을 녹여서 이제 슈퍼카에 이렇게 부착해서 좀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 자동차와 타이어까지 하나의 문화가 되는 공간 즐겨볼 수 있는데요. 요 두 가지 말고 또 재밌는 즐길거리가 있다고요? 네, 뒤쪽으로 가보시면 저희가 이제 작품으로 녹인 예술 작품도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패션 쪽으로 녹여서 슈퍼패스트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진행한 반팔 티셔츠 4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찾은 부스는요, 4년 만에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고요. 뭔가 신비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버 서영님 모셔보고 제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어떻게 좀 많이 둘러보셨어요? 네, 네. 역시 이 모빌리티 쇼를 보기 위해서 부산에 온 보람이 있다. 이 부산에서 정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궁금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름부터 굉장히 아름답고 영롱합니다. 오로라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오로라 프로젝트는요, 바로 이 르노 제조사의 신차 개발 계획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드디어 4년 만에 새로운 신차를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최초로 공개한 거죠. 네.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꼭 보셔야 될 게 바로 오로라 1인데요. 지금까지는 오로라 1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바로 이 현장에서 드디어 새로운 차명까지 공개가 됐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랑클레오스입니다. 그랑클레오스라는 차종이어서 실제로 딱 우리 여기 뒤에 딱 나와 있잖아요. 밝고 환한 차량인데 르노의 기존에 있었던 QM6 차량 기억하시죠? 네네. 그 차량의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친환경 차량이 대세가 되어가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뭐 전기차에도 오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스를 좀 둘러보면서 어떤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번에 따끈따끈 새롭게 등장한 그랑클레오스 신차 실물 실내까지 타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둘러보실 필요가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오로라 프로젝트의 더 확장된 일환으로 전기차 모델들도 르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르노5라고 하는 소형 전기차 모델의 목업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 보면서 아,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전기차가 나오겠구나, 르노가 계속 신차를 내놓겠구나, 이런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뭐 3년, 5년 주기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술은 그보다 더 빨리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2024 부산 모빌리티 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 자동차, 내 차도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영 씨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좀 같이 둘러보실 수 있어요? 그럴까요? 그러면 카메라를 스튜디오로 넘기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입장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통편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백스코는 뭐 지하철과 버스, 동해 남북선이 다 지나가는 곳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또 비가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량을 갖고 오신 분들도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백스코 부대 시설 부지, 또 신세계 백화점 지하와 야외 주차장, 또 요트 경기장 앞에 있는 공용 주차장까지 주차 공원을 넉넉 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셔서 100%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그 르노 코리아 부스를 봤는데 네. 여기가 또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화제예요. 왜냐하면 4년 만에 신차가 나왔기 때문인데 예. 제가 바로 그 부스에서 또 모시고 왔습니다. 네, 르노 코리아의 상품 기획 총괄 임원이신 네, 권희영 디렉터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모빌리티 쇼 참여하고 계신데 좀 어떠신가요? 이번 모빌리티 쇼 참여 소감은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저희 회사에서 신차 출시가 없었고 네. 이번에 드디어 사활을 걸고 정말 야심차게 그러니까요. 출시한 그랑클레오스가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저희 회사의 본고장인 이 부산에서 네. 그리고 또 이 비모스 현장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르노 코리아의 기대와 응원을 직접 접할 수 있어서 또 많이 설레입니다. 네, 그 4년 만에 나온 신차 그랑클레오스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도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거는 들어봤지만 직접 상품 기획하시는 분한테는 처음 이제 여쭤봤는데 네. 이 차에 대해서 좀 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모델인 그랑클레오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그랑은
크다는 의미하고요. 네. 코레오스는 강하고 견고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랑 코레오스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영어로 잠시 말씀드리면 born in France, made in Korea. 그러네요.라는 네. 그로노 코리아의 전시 테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네, 차체 플랫폼과 파워트레인 개발에는 글로벌 OEM 파트너사들하고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고요. 네. 또 차량의 주행 첨단 보조 안전장치라든지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티, 멀티미디어 이런 저기 휴먼 퍼스트 관련된 기술은 국내 연구진이 네이버, 네. SK 티모비, 또 프랑스의 그 발레오 등 또 국내 스타트업 협업과 정말 많은 협업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강력한 그 IT 기반의 차량 환경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랑 콜레오스는 이러한 광범위한 글로벌 기술 협력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 공장의 뛰어난 생산 노하우 네네. 그리고 품질 경쟁력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차입니다. 네. 네. 저차만큼 이제 부산에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렇게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신 거 보시면 좀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콜레오스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연비가 좋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외 콜레오스가 갖고 있는 뭐 기술력이나 뭐 장점이 뭐가 있어요? 네,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본인 연비는 기본이고요. 네, 네. 그 외에 중형 그 SUV 세그먼트 시장에서 평균치 한 두 배 정도 되는 전기 모터 파워가 100kW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반응 속도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어허. 또 무엇보다도 도심 주행에서 75%까지 내연기관 엔진 사용 없이 순수 전기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예. 네, 모터 구동 시간을 많이 늘린 것이 저희 하이브리드 시스트 파워트레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이브리드 외에도 또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을 네. 강조하고 싶은데요. 국산 모델 최초로 동승석까지 디스플레이를 확장한 것인데 네. 총 3개의 12.3인치 스크린이 그러니까요. 네, 그럼 진짜 처음 봤습니다. 센터, 클러스, 센터 그 예.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네. 동승자는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만 끼면은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에 심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부 그 수입 프리미엄 차에서 볼 수 있는 동승석 스크린이긴 하지만 네네. 콘텐츠 측면에서는 정말 한국 소비자 취향에 맞는 그런 서비스와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OTT 서비스의 대부분의 OTT 방송이 볼 수가 있고요. 아, 동승자석에서 그분은 그렇죠. 네. 또 네, 또 있네. 네. 네, 또 있습니다. 네. 국내 그 최초로 차량에 적용된 네이버 웨일 웹 브라우저가 있어요. 아, 웹 브라우저도 있고. 그 웹 브라우저가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은 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OTT뿐만 아니라 유튜브, 쇼트, 뭐 여러 가지 SNS, 인스타, 그다음에 플로우 스트리밍, 네. 뮤직.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앱들이 있어요. 그거를 스마트 환경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전체 화면에 딱 맞는 스크린으로 표시도 되고 네. 네. 예, 정말 유저 프렌들리하게 개발했다는 알겠습니다. 게 저희 네. 그 오로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언제쯤 예. 구매를 할 수가 있는지 예, 언제쯤 만나볼 수 있나요? 이번 모터쇼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네. 전국 르노코리아 전시장에서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고객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네. 네. 하반기도 기대가 되지만 내년도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콜레오스 옆에 그 세닉 이테크라는 전기차 이것도 이제 유럽에서 올해의 차 수상한 차잖아요. 네. 오, 이 네. 차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이 차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은 순수 전기차인데요. 올해 2월에 열린 제네바 모터쇼에서 2024년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된 모델입니다. 상반된 차분전이 화면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이쁘죠. 이미 지난 그 4월 저희 르노코리아 브랜드 전략 발표 행사에서 성수 사업소에서 실물을 공개했었는데 반응이 뜨거웠고요. 네. 이번에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서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비모스에 전시했습니다. 세닉 이테크. 그럼 이 차만이 갖고 있는 뭐 기술력이나 또 장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외관 디자인을 보시면은 네. 르노 특유의 그 다이나몬드 패널을 적용해서 전면부 디자인이 무척 화려하고 입체적입니다. 또 실내는 L-shape의 미래지향적인 콕핏 디자인이 눈을 사로잡는데요. 동급 최고의 디스플레이 면적을 제공합니다. 네. 네. 또 전기차에서 중요한 게 주행 거리이겠죠. 물론입니다. 그렇죠? 네. 세닉은 87kW LG NMC의 배터리도
유럽 WLTP 기준으로 625km의 동급 최고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네. 또 세닝만의 마지막으로 예. 하이테크 기술 하나를 좀 소개 꼽는다면은 전자식으로 4단계 투명도 조정이 가능한 솔라베이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를 네. 저도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예. 자 이번에 또 르노의 소형 전기차를 오마주했다는 자동차 모형에 또 예술 제품도 전시가 돼 있던데 이것도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르노 5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약 550만 대가 판매된 르노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네. 네, 일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에도 등장했던 차로도 유명합니다. 그게 저 차예요.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올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예. 3세대 르노 5 순수 전기차로 첫 공개가 되었고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유럽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 지난 4월에 회사 이름을 르노 코리아로 바꾸셨잖아요. 이 리브랜딩을 한 만큼 또 남다른 기대감이라든가 남다른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예. 뭐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르노 그룹과 통일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새롭게 사실 시작했습니다. 네, 오로라 프로젝트와 함께 세닉 이테크 또 르노 5와 같은 그룹의 경쟁이 되는 차량들을 한국에 많이 선보임으로써 네. 라인업도 강화하고 브랜드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르노 코리아 부스를 찾는 분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르노 코리아는 한국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선택지를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각고의 노력이 또 그랑 콜레오스를 통해서 네. 또 한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계시네요 지금도. 4년 만에도 신차를 발표한 르노코리아의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르노코리아 상품기획 총괄 임원이신 권의용 디렉터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저희가 어제 오늘 네. 이틀 동안 이제 이곳에서 특집 생방송으로 함께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만큼 최대한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궁금하실 거예요. 네, 네, 여기 꼭 오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진행하는 생방송은 오늘까지지만 모빌리티 네. 쇼는 계속됩니다.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기간에는요 또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개최가 됩니다. 오늘까지 코리아 캠핑카 쇼가 열리니까요. 캠핑 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한 오토 메뉴팩 부산 로봇 자동차 산업도 개최되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전시도 그렇고 이제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렸고 광장에서도 오프로드 체험도 할 수 있고 실내에서도 특정 차량을 또 실제 드라이빙 할 수 있고 네,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랬죠. 그래서 직접 여기 오셔서 모빌리티만의 그 재미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에게 또 도움 말씀 많이 주셨던 우리 장진대 기자님, 네, 어떻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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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프레스데이 하루 전날 부산 내려와가지고 뭐 자료 조사하고 또 프레스데이 날은 하루 종일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여러 가지 촬영하고 뭐 라이브 방송도 하고 또 숙소 가서는 또 편집하고 뭐 이러면서 분주하게 지금 3일 보내고 예. 이제 좀 있으면 요거 방송 마치고 올라갈 텐데 네. 뭐 올라가서도 이제 영상 몇 개 더 또 올릴 겁니다. 예. 뭐 저도 이제 부산 모빌리티 쇼가 뭐 더 잘 됐으면 예, 더 잘 되길 바라고 네. 또 좀 뭐 어제 9만 명이 나왔다니까 9만 명이 넘었대요. 예, 제가 네네. 굳이 걱정 안 해도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저희 방송 보시고도 이제 많이 또 오셔서 네. 예, 많이 즐기시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많이 걱정하시는 거 이상으로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보시면은 네네. 아 정말 재미난 쇼구나 이제 예,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네. 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일부 아마 장진택 기자님의 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유, 맞아요.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예. 전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첫 주말이다 보니까 이제 9만 명 이상이 입장하셨고 지금도 이제 서서히 입장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행사는 이제 백스코에서 7월 7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빼면 한 이제 일주일 정도가 남는데 네. 백스코 본관 전시장 전홀과 그리고 신관 1층 전시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네. 어떻게 되죠?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열립니다.
열리고요. 주말에는 보다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녁 네. 7시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 마감은요. 1시간 전에 종료된다는 점, 이 점은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그리고 교통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백스코는 지하철 그리고 버스 동해남부선을 이용해서 오실 수가 있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전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또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족 단위가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그럼요. 지금도 이제 보이는데 주차장도 저희가 넉넉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스코뿐만 아니라 백스코 부대시설 부지도 그렇고요. 또 근처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요. 지하와 야외 주차장 그리고 네. 요트경기장 앞에 또 넓은 공용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가까운 곳을 이용하셔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틀 동안 보내드렸습니다. KNN 특집 생방송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꼭 한 번 이상 시간 내셔서 이곳에 오셔서 다양한 차들의 향연을 몸으로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사드려야 될 시간에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